지난해 초 오픈 카톡방 이용자 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이 은밀히 나돌았습니다. 어떤 오픈방도 가능하다, 실명과 전화번호 등도 추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는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익명으로 모이기 때문에 데이터 가치는 높게 책정됐습니다. 건당 2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 관련 오픈 채팅방 운영자는 이때쯤 주식 리딩방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딱 거론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이름이. 같은 발신번호로 다른 채팅방 이용자들에게도 홍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너도 왔다, 나도 왔다. 똑같은 번호로 동시에 탁 왔더라고요. 당신 책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판매업체는 카카오톡 닉네임과 회원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고, 오픈 채팅방에 침투해 채팅방에만 적용되는 식별 아이디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뽑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정보를 결합해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카톡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이걸 판매에 나선 겁니다. 개보이는 자체 입수한 판매업체 개인정보 파일과 오픈 채팅방 이용자 정보를 대조해 696명이 일치한 걸 확인했고, 외부에서 오픈 채팅방에 침투해 식별 아이디를 조회한 건수를 감안해 6만 5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보이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며 카카오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식별 아이디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뽑아낸 건 식별 아이디의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회원 일련번호의 버전값으로 불리는 단순한 숫자와 채팅방 링크 아이디를 조합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암호화가 너무 단순해 식별 아이디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역산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후 카카오 측은 채팅방 참여자 식별 아이디 암호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기술적 조치는 지난해 완료돼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은 판매업체가 여러 정보를 무작위로 조합한 것일 뿐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보보호 조치가 소홀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디나 회원번호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치했다는 것은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그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미비했다고 봐야 되겠죠. 개보이는 무작위 전화번호 대입을 통한 친구 추가 기능과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게 식별 아이디를 구성한 점, 오픈 채팅방 게시판 내 작성자 검증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으로 카카오에 통보했습니다. 개보이는 조만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종 판정되면 관련 매출액을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카카오가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간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들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되고, 입점 업체들은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매겼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